대조의 정치 방식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술자리를 애용했다는 겁니다. 세조는 술자리를 통해 왕과 신하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기도 했으며 또 여러 정치적 안건들을 결정하는 정치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대개 술자리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여 세조와 신하들이 서로를 칭찬하며 농담 따먹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곤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실 정난은 여기 한 명예가 다 한 일이지 나는 한 것도 없네. 그렇지 않은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단지 전하의 책사일 뿐 전하께서 주도하셨기에 일이 성공한 겁니다. 허허, 그렇다 할지라도 자네의 지략이 없었다면 그런 계획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야. 자네의 지략은 전하 제일이 분명하네. 과찬이시옵니다, 전하. 제 재주라 해봤자 전하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자네 사람 참 기분 좋게 하는 재주도 있었구만. 여기 술 한 잔 받으시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또한 술자리에서 웬만한 실수를 해도 세조는 너그럽게 넘어갔는데요. 어허, 이거 안 되겠구만. 여봐라, 박찬판에게 아주 큰 벌이 필요한 듯하니 큰 술잔 하나 가져오거라. 하지만 세조는 종종 다혈질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이 자리엔 양녕대군을 포함한 세조의 종친들과 공신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즉위를 축하하는 행사였던 만큼 연회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달아올랐는데요. 심지어 종실 큰어른인 양녕이 직접 비파를 뜯고 세조는 이에 맞춰 춤을 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었는데도 연회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평소 세조의 총애를 받던 이계전은 조용히 세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데요. 전하, 오늘 유독 술이 과하신 듯하니 이제 그만 들어가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세조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니 뭐라? 내 놈은 내가 벌써 취한 것 같아 보이느냐?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 놈이 뭐라고 날 가르치려 드는 게야? 여봐라, 홍달손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사옵니다, 전하. 너는 당장 이 이계전이의 머리채를 끌고 나가서 이놈에게 곤장을 메우쳐라. 예, 전하. 그렇게 정이품 병조판서 이계전은 그 즉시 머리채를 붙들린 채 끌려나가서는 뜰 아래 내팽개쳐진 채 곤장을 맞았습니다. 조선의 법에 따르면 6품 이상의 관리는 역모나 살인죄 혹은 뇌물수수죄가 아닌 이상 곤장을 맞거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러한 형벌을 주는 게 불가능했는데요. 하물며 정이품 병조판서가 그것도 술 그만 마시라고 한 것 때문에 이리도 모진 대우를 받았으니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거기다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계전이 과거 저지른 잘못까지 들춰내 길길이 날뛰었는데요. 네 죄는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난번에 내가 6조 직계제를 시행한다고 하자 너는 하위지와 결탁해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너의 성품은 극히 간사하고 음흉하니 너는 병조 참판이 될 수 없다. 내 오늘부로 너의 직책을 파하고 홍달손을 병조 참판으로 앉힐 것이니라. 그런데 그렇게 한껏 분풀이를 하고 나니 화가 다 식었는지 아님 그냥 술이 깬 건지 세조는 갑자기 이계전에게 다가가더니 내 평소에 너를 사랑하기가 다른 이에 비할 바가 없었는데 너는 어찌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생각지도 못한 욕을 보였으니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내 너를 좌익공신의 높은 등급에 올리려 하는데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라며 이계전을 달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는 다시 한번 잔치를 열었는데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라. 그러자 양성지가 전하께서 대신들을 특별히 아끼시어 이렇게 자주 술자리를 베푸시는 것은 지극히 감사한 일이옵니다만 신은 이리도 잦은 술자리로 인해 혹시라도 전하의 몸이 상할까 두려우니 청컨대 이만 술을 줄이소서. 라며 얼마 전 이계전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그러자 세조는 나를 사랑하는 니는 오직 너뿐이구나. 내 너의 품계를 한 작업 올려주겠다. 라며 극찬을 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죠? 아마도 세조는 이렇게 신하들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처럼 보이길 즐겼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조가 이렇게 기분에 따라 신하들을 벌하고 상주고 하니 신하들은 괜히 해코지 당할까 두려워 세조의 의견에 반대하는 말은 잘 하지 않고 찬성하는 말만 주로 했겠죠. 그래서인지 세조의 치세엔 적어도 겉보기에는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세조는 종종 술자리에서 강연도 하게 했는데요. 세조는 술자리에서 말하길 무릇 무신은 기력을 숭상하고 문신은 학문을 숭상하는데 무신이 기력만 숭상하고 학문을 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한 문신이 학문만 숭상하고 기력을 키우는 일을 게을리하며 쇠약해져 무엇에 쓰겠는가? 라면서 성균관 유생들이나 무신들을 시켜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평소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었겠죠. 또한 술자리에서는 종종 인사도 행해졌는데요. 어느 날 술자리에서 어효첨이란 자가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조의 물음에 전혀 실수하지 않고 대답하자 세조가 말하길 어효첨은 술이 거하게 취해도 전혀 실수를 하지 않으니 가히 판서로 삼아 마땅하다. 내 너를 판서로 삼으려 하는데 어느 부서가 좋겠느냐? 전하께서 명하여 신을 판서로 삼으신다면 신하된 자로서 그저 명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어찌 부서를 고르겠나이까? 하하하, 그게 정답이로구나. 그럼 내 너를 2조 판서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세조는 술자리에서 신하를 승진시키기도 했지만 반대로 파직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술자리에서 세조가 오늘 취하지 않는 자는 내 장차 벌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자 영의정 강맹경과 우의정 권람이 말하길 궁궐이 매우 가까운데 붕화까지 올리며 놀자니 소신들의 마음이 편치 못하옵니다. 그러자 세조는 내 풍악을 올리며 노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어찌 이제 와서 갑자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가? 너희는 분명 이전부터 항상 나를 그르게 여기고 있던 것 아닌가? 둘의 관직을 파하고 신숙주를 영의정으로 이인손을 우의정으로 삼도록 하라! 라며 둘의 관직을 파했습니다. 이렇게 세조는 특기인 술자리에서 인사, 행정, 강연, 신하 길들이기 등 정치 전반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처리했는데요. 다음으로는 세조의 술자리 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인 정인지의 너 사건을 알아볼까요? 세조의 공신들 중 유독 세조에게 밉보인 에피소드가 많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정인지였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정인지는 세조의 호불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다 투옥되기도 했으며 세조와 풍수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던 도중 전하께서선 풍수학의 깊은 것까진 잘 모르시오니 이 이상 설명드리면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라며 자기가 세조보다 풍수에 대해 잘 안다고 했다가 경은 그럼 얼마나 잘났기에 그리도 교만하게 남을 깔보는가 경박하기가 당대 제일이다 라고 혼나기도 하고 말년에는 세조를 태상이라 불렀다가 하여 태상께서는 태상 경은 어찌 임금에게 태상이라 부르는가 정인지의 무례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청컨대 정인지를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정인지는 전에도 나에게 여러 번 저런 적이 있었는데 그냥 자주 실수를 한 것일 뿐 무슨 마음이 있겠는가 라며 용서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잦은 정인지의 실수 중에서도 단연 원탑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세조는 술자리를 베풀었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정인지는 이미 한참 취한 뒤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세조가 정인지에게 무언가 지시했는데 이를 들은 정인지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너는 네가 뭘 시키든 내가 다 따를 거라 보느냐? 나는 네 명령을 아무것도 따르지 않겠다. 그러자 의정부와 육조가 다 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정인지가 한 말은 실로 역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청컨대 정인지를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정인지가 한 말은 너무도 오만방자하다. 그러나 정인지는 공신이기에 처벌하지 않으려 하니 이제 그만 말하라. 또 이럴 때 보면 세조가 엄청 쿨한 것 같은데요. 정인지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세조가 계속 용서해줬던 이유는 아마 세조도 이런 정인지의 행동이 어디까지나 실수였음을 알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걸 보면 정인지에겐 역모의 뜻이 없음이 너무나 명백했기에 저렇게 술 먹고 실수한 건 정말 말 그대로 실수라고 생각해
공신인 정인지를 끝까지 용서함으로써 세조 자신이 얼마나 공신들을 우대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세조는 워낙 술자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기에 마지막으로 야사에 실린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세조와 신숙주 그리고 한명회가 함께 모여 술자리를 가졌는데 세조가 장난으로 신숙주의 팔을 비틀자 아! 아프옵니다 전하! 그래! 그럼 경도 한번 내 팔을 비틀어 보시오. 아! 그만! 오늘은 이만 마시고 들어가도록 하지. 그렇게 술자리가 끝난 후 집에 돌아간 셋. 그런데 한명회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신숙주에게 사람을 보내는데요. 신대감은 평소 아무리 피곤하고 취해도 자기 전에 꼭 책을 읽는 버릇이 있는데 오늘은 절대 그러지 말고 서둘러 잠자리에 드시라고 전하거라.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책을 읽던 신숙주는 한명회의 조언에 따라 서둘러 불을 끄곤 잠에 듭니다. 한편 집에 돌아간 세조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괘씸했는지 여봐라 신숙주의 집에 가서 그가 깨어있는지 살펴보고 오거라. 그리하여 명을 받은 내시가 신숙주의 집에 갔는데 신숙주는 이미 불을 끄고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아무리 취해도 자기 전엔 꼭 책을 읽던 신숙주가 돌아 떨어질 정도라니 어지간히도 취해서 그랬나 보구만. 그렇게 신숙주는 한 명의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세조는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에 극단적 분위기파에 욕심 많고 친형제까지 죽이는 악랄함까지 좋은 점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 세조의 업적을 살펴보면 또 잘한 점도 많은 사람이 이 세조인데요. 세조의 업적들을 보면 그가 그토록 왕에 오르고 싶었던 이유가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세조의 업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